전주 역사한테 먹어. 여기는 뭐 물놀이를 한번 했네. 여기는 또 피수꾼이 있네요. 성지문. 이 북문이랍니다. 성주 옥성이. 성주 옥성 북문. 대소인 개 하마 나라에서 내리라 이 말이야. 밀랑무 역시나 성주 자매. 여기도 옛날에는 규모가 상당히 크겠는데. 아까나잖아 이거 어떻게 가지? 힘이 소리 나대가지고 야 미치겠는데. 성주 사고 실록을 보관하는 장소라고. 실록강이 있고요. 부속 건물이 있네. 아, 시간강에선 다 돌지는 못하겠다. 성주 역사 테마공원 준공기념 2020년 10월 31일. 아직 2년도 안 됐네. 물을 많이 마시나니까 배가 터지나가려고 한다. 아. 각도에 비가 많네. 아, 철철을 타야 됐어. 철철 안 타고 이렇다니까. 철철을 탔으면 괜찮았겠는데. 밀랑 중흥각 김참직 선생. 중흥각을 뒤로 하고요. 이제 외관역으로 이동합니다. 외관역 이동해야 되는데 외관 터널을 보고 가야 되는데 가능할란가 모르겠다. 현재 35km를 이동하였습니다. 최소한 15km는 더 가야 되는데. 성주 역사테마공원 상도정 이야기. 청자 이스코나 옛날에. 성주 옥성을 뒤로 하고 이제 외관역으로 이동합니다.